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 아이들이 오늘 방학하나요? 예. 자녀 있는 부모들은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생 수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쏙쏙 자라는데 자라는 게 능사는 아니죠.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이를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못이 박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위에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헛된 사랑 헛된 투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파수꾼의 나팔 경계병의 나팔 소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울리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때문이죠. 왜 쳐들어오나요? 만만하니까 쳐들어오죠. 만만하지 않아도 물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이 어디 쉽나요?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하는 게 어디 쉽나요?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전쟁하기가 쉬웠죠.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중국과 청나라와 한국이 전쟁하기가 쉬웠죠. 만만하니까. 팽팽하면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만만하지 않으면 침을 군침을 흘리지만 전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왜 서방 정책을 펴나요? 만만하니까. 그렇죠? 좋기는 한데 만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른자위라고 말하죠. 노른자위. 노른자위만 먹으면 나머지가 다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왜 만만한가요? 아이들이 싸울 때 만만한 것은 뒷배경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깡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한대 때리면 울 것 같으니까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도끼를 품고 코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덤빌 것 같으면 건드리지 않죠. 그 마음에 강함이 없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만만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결코 만만하지 않았죠.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있을 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없었어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등에다가 강을 지고, 그것도 요즘 같은 쫄쫄거리는 요단강이 아니라 당시에는 창이라는 요단강,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고 물이 깊고 물살이 있었던 요단강을 뒤에다 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리고 타이슨 앞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얘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럴까. 그런데 덤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미 소문났고 백성들이 얼마나 스피릿으로 뭉쳐있는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한번 붙으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왠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서라 좀 두고 보자 하고 관망하는 거죠.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만해지면 되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아수르가 만만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슬픈 이야기죠. 그냥 만만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덮치러 온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을,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집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던 이야기를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요.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세겜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큰 소리로 외쳐 맹세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심이 마땅하다, 그들은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맹세는 잊혀졌습니다. 빛이 바랬고 그들은 열방의 백향목 그리고 보이는 것들, 은과 금과 보이는 권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도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거침없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가? 무기가 조금 몇 개 더 있기 때문인가? 군인이 좀 더 많기 때문인가? 나라가 좀 더 넓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맺은 언약, 하나님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그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따르는 피해가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오는 것이죠. 신뢰가 깨지면 뭔가 물질의 손해가 난 게 아니라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보상을 그들의 신뢰의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인격적인 관계나 그런 약속들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깨어짐의 저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그러느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촌놈입니다. 당연히 그게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깨어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왔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본인이 뭔가를 플러스, 뭔가를 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은 만 가지 은혜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의 우리 집에 신발을 벗고 우리 집 문 안에 발을 들이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무책임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신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가졌던 그 성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은 왔지만 다음 주는 안 올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몇 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만나본 것뿐이라고요. 거기에도 신뢰에 대한 대가는 따릅니다. 그런 일들 몇 번 하고 나면 평이 안 좋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요. 글쎄요, 본인의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잘못한 게 없을지는 모르지만 평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뢰와 신실성에 대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간만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이 좋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할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세례받아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없으이 여긴 것에 대한 저주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분명한 거죠. 내가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그래도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망설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트린 것에 대한 저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의 이름에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배신을 당하거나 그 주님이 욕을 먹거나 그리고 그 주님이 쓰라림을 당하면 나도 같은 쓰라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 생기면 아이고 불쌍한 우리 목사님 그럴 거예요? 입 큰 개구리 얘기하듯이 입 큰 개구리가 오래전 얘기지만 학교에서 떠들었대요. 선생님이 그 입 큰 아이 그 조용 안 해? 그랬더니 큰 개구리가 뒤를 쳐다보면서 불쌍한 하마 그랬다. 제가 떠들어놓고 하마를 탓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불쌍한 목사님 교회들이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함께 책임을 진다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고 주님이 돌을 맞으면 내가 돌을 맞고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부모들은 모든 걸 다 알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종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따가 교회에서 슬슬 떠나면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신의가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죠. 큰 교회인데 전 교인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가 전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하나로 듣고 어린 아이들까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와서 뭐 고깔 쓰고 코에다가 이거 붙이고 쇼를 하지는 않는다고요. 아이들이 들어야 되니까 눈높이를 유튜브에다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하셨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그냥 또 평범한 설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예. 교인들이 그거부터 걱정하죠. 초신자들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겠나. 그리고 우리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픔하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데 저분이 알아듣는 설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빚을 져야 합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 교회 말해요. 인터뷰를 했대요. 아이들이 가가지고. 예.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왜 눈높이 맞게 그렇게 안고 전부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얘기했잖아. We have only one senior pastor. 예. 우린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네. 집안에서 아버지를 꼰대 취급하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야 뭐해서 뭐 하자 그러면 바빠요. 됐어요. 알았어요. 네. 본 척도 안 하고 그 콩가루 집안인 거죠. 여러분 리스펙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당연하게 은혜 받고 그리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요. 뭔가 재밌는 영상이라도 있어야지 애들이 앉아있지 않을까. 뭔가를 잘해서 마음을 여러분 그거는 믿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재미가 없어서 예배를 나누니? 그렇죠. 새벽에 온 애들 보고 뭐라 하면 안 되죠. 예. 예배에 참여해서 예. 그들이 은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고요. 알 때까지 맞아야죠. 글쎄요, 전에는 알 듯 했는데 또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 마음이 떠날 때 하는 표현들이죠. 마음이 떠날 때. 예. 그동안에 내가 상처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떠나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사랑의 맹세가 식어질 때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12명 제자뿐만이 아니라 익명의 제자들 예. 분명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던 주로 여기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익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난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에는 알 것 같았는데 좋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다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배신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배신.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부인과 배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게 직업이에요. 그렇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 뭔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게 그게 뭐 문제가 아니에요. 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통역이 안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삶 속에서 이런저런 환율의 문제가 생긴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버스가 오지 않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뢰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랑은 살 수가 없죠. 사랑은. 예. 변론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위에서 함께 컴패션. 예.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신뢰와 신의와 이를 지키려는 사랑의 의리가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이들은 거기에 면죄부와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요즘 MZ세대에다가 무슨 DZ세대면 회사를 안 나가도 봐준답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을 엉망을 만들어도 봐준답니까?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반바지를 입고 다니든 쪼리를 신고 다니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신뢰관계가 그래요. 제가 앗수르 앞에서 믿음과 하나님 핑계대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종 저의 미온적인 태도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세상 탓과 교회 탓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이 없음과 그 변절된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증거 많고 또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들 보면서 행복하게 주님 따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질 이유가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고 사는데 한 가지 이유면 됩니다. 옛날 한국 같으면 호적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는 예. 혈연으로 그리고 결혼의 언약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호사를 누리다 보니까 모든 세미나에 가서 남편을 이해하는 법, 아내를 이해하는 법, 자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울 뿐이죠. 그러나 그거 하나도 몰라도 가족의 연으로만 있어도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기에 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주시라. 무슨 오늘날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 말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 다 예? 일리가 있어요. 원투가 해부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천 권을 읽어야 그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슨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뱅글뱅글 돌다가 섰는데도 하나도 안 다쳐야만 간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신 증거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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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증거가 더 많았어요. 그냥 막 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 막 밤에는 막 나이트 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 메마른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금방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요, 조금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그들이 그렇게 구도만 하다가 교회 오니까 이제는 막 주는 게 안개봇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불교에 가면 계속 구도만 했어요. 구도만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절을 찾고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썼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날로 예수 믿어요. 성도 가정에 신방했는데 한국에선 어머니가 계신데요. 권사님 같아 보이는데 아 불교 신자고 교회는 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가 다 조선민족이 잠재적으로는 불교 신자. 네, 네. 절에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공기도 맑고 멀잖아요. 네, 교회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불교 신자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불교는 구도하는 종교이니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핵과 심판의 선고는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변치 맙시다.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상처를 입고 어떤 이는 떠나가지만 우리가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치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지 앞에서도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자꾸 의심했던 사람으로 얘기하지만요. 왜 오늘날 토마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예, 도마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깊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정을 그 앞선 고백에다가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고백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편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가만 놔도 아서라 아서 그래도 저놈이 사람 값을 할 거야. 구원받은 그 값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저 편에다가 나의 신뢰를 두겠어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탄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1장에서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인격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세기의 결혼식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고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은 품지 말고 딴 생각은 하지 맙시다. 온 세상 주를 버려도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 위에 설 겁니다. 어제는 청소년 아카데미 오는 젊은 설교자들 저녁 집회를 할 분들하고 줌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줌이 끝나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얘기가 거의 끝나고 있는데 줌이 끝나가지고 마지막 문장은 저 혼자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그렇습니다. 걱정시키면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고 불같은 말씀을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뭐 세대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다고 눈치만 보지 말자. 저는 그런 거예요. 니들 눈치를 왜 보니? 부모의 그 특별하고 특별한
혜택과 은혜와 돌봄과 사랑 속에 살면서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잘 살아야지, 그죠? 잘해줘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들을 만만히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악연을 만드는 거죠. 3절이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예.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은 사울의 악연, 또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와 원수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아하, 원수가 나를 따라다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원수가 그를 따른다고 하네요.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사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의 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서로 죽이면서 계속 쿠데타를, 선지자에 의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 지들끼리 왕위를 찬탈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세상의 그 제왕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살륙하고 뺏고 죽이고,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그들은 언약의 수호자가 더 이상 아니고요, 빛과 소금이 아니고 등대가 아니고 더 이상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섬기던 은금으로 만든 우상은 송아지 형상, 예, 금송아지. 아, 그 금송아지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그렇게 많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는 수도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예, 처갓집 장인 말고요. 예, 마이스터, 장인이 금장색이 만든 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의 송아지여 산산조각이 나리라. 예. 산산조각을 내야 그 금을 가지고 가겠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질 못할 것이, 혹을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이 비유로, 예,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불신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실이 깨지는 것의 문제점, 그 질병에 대해서 선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의 불신실로 응답하면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식어진 이유만을 얘기하지만,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아, 요즘 힘들었어요. 뭐 사역하는데 싫은 소리를 들었더니 동기부여가 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목사님 말씀에 상처를 입었어요. 예, 그 악유는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불신앙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과 신실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 신실이 불신실로 되면서 오는 저주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촛불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기밥솥이 밥이 되지 않아. 그러면 밥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 없는 그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허입했을 때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를 투입을 시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선고가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것이 사랑의 주님에게도 동일한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신과 쓰라림과 아픔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흠 없으신 주님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심판의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다. 십자가에서도 심판의 선고는 있었다. 죄와 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나 신약성경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짝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서만 계속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을 사모하는 일에 자꾸 게을러지게 되고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 책망받는 일부의 교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몇 달씩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멀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할 거는 다 한다고요. 예? 세상적인 것은 할 것은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만 대고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오래 못 봤는데 그럼 제가 한국 갔다 왔냐? 한국을 지금 한 5개월 갔다 오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애가 요즘 시험을 날마다 봐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쁘다고 말하지 말 것. 그냥 삶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쁘지 않으려면 숨을 안 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 하지 말 것, 여러분. 예. 기도할 이유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일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 직장 일 좀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나무랬습니다. 세상 일에만 바쁘고 주님의 일은 돌보지 않는구나. 부모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보기 부끄럽구나. 우리 예수님 보기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부모의 신앙을 생각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출장 가면 가서 기도도 받고 가거라.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수였던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 자녀가 지금은 독일 교회를 갔으니까 그런데 찬양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 찬양대를 하면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 결코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찍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당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뭐 꼰대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부모 신대의 우리 부모 때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아우 바쁘지 힘들지 그래 그래 다 이해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곧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고 사랑에 대한 신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소연할 수가 없는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키리의 엘레이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할 간구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할 때 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되죠. 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죠. 예. 이 사람은 요즘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양의 일을 해야 하고 돌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두 다 어려운 상처 공동체로 만들면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앞서 달리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고 병충해만 가득한 농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출은 언제 내서 생산성은 어떻게 올리게 될 겁니까? 믿는 자여 어찌할꼬, 여기저기 탄식 소리는 늘어가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이가 없는데 믿는 자여 어찌할꼬,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힘든데 눈 비비고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왜 나무래세요? 나무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여 각성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호세아는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만 있으면 되죠. 성경에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상에 끊으랴,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죠. 젊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모른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문제점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여름, 한국 갔다 온 걸로 7, 8월을 다 떼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조도 떼어먹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한국 갔다 왔어요, 아이들 방학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지 말자. 그게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빈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가을 거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 물론 그 안에 휴가도 가고 쉼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신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성령의 마음을 알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은 말을 못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 바뀌면서 떠나갈까 봐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 간다, 영국에서 만난 목사님은 토요일인데도요 공항을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모처럼 가는데 공항 데려다 줘야 된대요. 내가 속으로 택시가 없어, 발이 없어, 기차가 없어. 그래도 그게 아닌 거죠. 목사님이 가서 데려다 주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그랬다가 그런 말 하려고 나 데려다 줬나, 그럴까 봐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아, 괜찮아요. 올 때 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끊어가지고 토요일날 끊어갖고 오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저도 못해, 저도 못해. 주일날 끊어갖고 왔네요. 신자가, 집사가 주일날 끊어갖고 와? 토요일날 끊어. 마지막 날까지 버티고 오는 거죠. 월요일날 계약하니까.
마지막 날까지 버티고 토요일 날 가서 한번 식사 한번 더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지.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요? 저 지금 3년 만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잘 다녀오세요 주일날. 아 그렇지 월요일날 계약이죠. 아 그래 그렇지. 비행기 안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안 되지. 그렇지만 네,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호세아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예, 여러분 이것은 이 음행을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주여.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을 많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 일로 바쁜 것은 좋으나 하나님 앞에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기에 내 일생 살면서 어렵게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값일 텐데 주님께서 영화도 보게 하시고 좋은 날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바쁘게 하셨습니다. 돌볼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청소년들 강사, 좋은 강사, 제가 세계적인 강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아주 핫하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하버드 교수님 초청하려고 이리저리 손을 대고 줄을 대고 해가지고 간신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의 다 됐는데 본인은 얘기하지 않고 비서가 우리 예산이 얼마 어떻게 되느냐 예산을 왜 물어보는지 강의 1시간에 5,000불씩이라고 아, 그래. 세 번 하면 15,000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팀에서 어떤 여기서 자란 형제님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클린턴은 1시간 강의하는데 1억 원씩 받습니다. 어, 그래요. 클린턴은 모시지 맙시다. 나는 어디를 다니든지 디아스포라에서 무료로 강의하는데 설교하는데 아, 우리는 정말 싸구나. 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일생의 말씀을 주시다면 까짓거 5,000불 예, 피라도 뽑지 뭐 못할 거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원칙으로는 섬기는 걸로 하자. 예, 항공과 숙식은 초대하지만 예,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역할 때도 이거 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죠? 예산을 지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그것 때문에 자원해서 하자 자원해서 하자 예, 그렇게 하지만 예, 우리가 다음 세대와 믿음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투자하자. 5,000불까지 거 뭐 주지 뭐 라고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네, 좋은 사람 있다면. 그럼 우리 자비량으로 섬기기로 한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지켜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안 못 모시는 거예요. 네, 다음에 기회를 보자.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아마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 원칙은 지키시고요. 우리가 어떻게든가 소리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좀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원칙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 일생에 만약에 그게 일생의 메시지가 된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뭐 가정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유튜브 보면 어딘가 나오지만 그거 듣는 거하고 코앞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다르지. 네. 다르지. 하면 되잖아요.
뭐 보니까 뭐 일가족이 한국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얼마 들어요? 1,000,000원씩 들던데. 그래도 가잖아요. 가서 뭐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뭐 보톡스 맞고 온대. 1,000,000원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얘기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복음에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복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주시고 헛된 사랑, 헛된 투자 대신에 올바른 투자 그리고 올바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